제가 정말 정말 엘루 좋아하는 영상 이걸 깡이라고 그러던데 반들단 비루 반들반들단 비루 그 깡 말고 이렇게 막 오픈한다고 했을 때 화장품 깡? 이런 느낌? 새 화장품 언박싱하고 사용해보는 후기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구독! 자, 첫 번째로 시도해볼 제품은 이번에 헉슬리에서 새로 나온 신상 쿠션인데요. 헉슬리가 진짜 쿠션 맛집 쿠션 팩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쿠션 전 색상 세 가지 전 색상 발라보고 리뷰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헉슬리 쿠션 진짜 너무 좋다고 칭찬해가지고 한참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헉슬리 쿠션 진짜 오랜만이에요.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시도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한번 써봤던 적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헉슬리 쿠션은 제품력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믿고 쓰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일단 오픈을 하니까 전 리필이랑 같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리필은 아니고 그냥 이 쿠션 케이스에 이걸 끼워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라서 참 좋습니다. 캐스터네트처럼 패키징 너무 예쁘죠? 약간 무광 투명 케이스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그런 패키지. 이 뒤에도 약간 이렇게 핑크빛이 돌고요. 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당량을 퍼프에 묻혀서 피부에 고르게 도포한 후 두드리듯이 펴발라줍니다.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부에 커버가 가능하며 레이어링 시에도 답답하지 않고 가볍고 산뜻하게 연출됩니다.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말고 소량씩 레이어드 해서 쫙쫙쫙 발라볼게요. 오, 일단 컬러는 굉장히 화사한 컬러. 제가 기존 헉슬리 쿠션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걔네가 살짝 노란기가 돌아가지고 제 붉은기를 커버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헉슬리 쿠션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 기억상 그 쿠션들보다는 살짝 아무래도 조금 더 화사한 핑크기가 도는 느낌의 쿠션인 듯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붉은기 지금 얇게 한 번만 발랐는데 잘 가려진 것 같고요. 여기 딱 한 겹 정도 발랐을 때 투명하고 맑은 광채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인데 저는 요거가지고는 커버력은 부족하니까 두 번째 레이어 얹어볼게요. 지금 딱 얇게 두 번 정도만 레이어드 했는데 지금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맑아요, 느낌이. 뭔가 결점들이 약간 촘촘하고 매끈하게 커버는 됐는데 막 과하고 텁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화사하죠? 조금 화사해요. 화사한 컬러라 그런지 화사한데 피부 광채가 살짝 좀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라 그럴까? 텁텁한 느낌이 안 나는 거.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기존 헉슬리 쿠션들보다는 확실히 좀 더 핑크기가 도는 느낌이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약간 피부 이런 화사하고 투명한 광채를 얹어주는 느낌이랄까? 여기 안에 선인장 발효수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헉슬리는 항상 제품에 선인장 모시기가 들어있어. 그 사막에서 온 원료들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잖아요? 여기도 선인장 발효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건조하지 않은데 세미매트한 그런 피니쉬? 마무리가 막 끈적거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반만 발라봤는데요. 되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죠? 안 바른 쪽? 바른 쪽인데 뭔가 잡티는 커버가 됐어. 뭔가 화사해.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 안 바른 듯한 느낌? 일단 첫인상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얇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좋고 지속력이나 이런 건 뭐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아주 마음에 들고요. 반대쪽에도 이 헉슬리 쿠션 바르기 전에 오른쪽에 좀 제가 또 테스트해보고 싶은 신제품이 있어서 그 작업 마무리하고 다음 또 쿠션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그린 톤업 크림 초록색 어성초스러운 패키징 안에 요렇게롬 들어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레페리에서 톤업 크림 출시한 지 100일이 돼가지고 아랑님 오셔가지고 약간 설명해주시면서 성분 개발 과정이나 이런 거 되게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성분에 신경 써서 만든 아무래도 톤업 크림 생각하면 우리가 막 핑크색 좀 얼굴 좀 화사하게 하는 그런 느낌의 톤업 크림들 생각하잖아요. 요거는 아예 컬러가 그린 베이스 초록색 톤업 크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홍조나 붉은기 있으신 분들 톤업하기 좋은 약간 붉으스름한 거 가리기 딱 좋은 초록색 컬러 만든 톤업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붉은기가 워낙 심한 피부다 보니까 좀 핑크색 톤업 크림 잘 안 쓰거든요. 얇게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찹찹찹 발라볼게요. 이게 SPF 지수가 있나?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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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웬만한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랑 똑같아서 선크림 대용으로 발라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확실히 초록색 컬러라 그런지 붉은기가 잘 가려지긴 잘 가려져요. 근데 제가 후기에 보니까 이게 발림성이 너무 뻑뻑해서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막 많이 뻑뻑한 건 못 느끼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품 개발 과정을 들었을 때 이게 원래는 실리콘 성분을 아예 넣지 않고 만들면은 굉장히 뻑뻑하지만 성분은 그만큼 순하니까 이제 헤이네이처 측에서는 좀 뻑뻑하더라도 실리콘 무인 완전 클린한 제품, 성분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너무 뻑뻑하면은 발림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랑님은 실리콘 성분을 아주 최소화하게라도 좀 약간 만들어서 그 중간 정도의 밸런스를 찾자 이래서 이렇게 제품이 탄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림성이랑 성분 둘 다 어느 정도 잡은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진짜 막 그렇게 뻑뻑한 거 못 느끼겠는데 근데 자외선 차단 지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붉은기 확실히 잘 가려지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쪽에는 쿠션을 아예 발랐고 여기는 쿠션 안 바르고 토너 크림만 바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어느 한쪽이 붉은기가 너무 도드라진다거나 뭐 그러진 않죠. 이 토너 크림 바르고 나니까 맘에 드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저같이 이렇게 붉은기나 홍조 있으신 분들 핑크색 화사한 톤업보단 차라리 붉은기 가리는 그런 톤업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안성맞춤인 메이크업 베이스나 초록색 컨실러 이런 거 톤 보정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컨실러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지 않고 뭔가 선크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성분 순하면서도 뭔가 쌩얼에 그냥 착 바르고 나가기 좋은 뭔가 운동할 때 바르기 좋은 그런 크림이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하던 베이스는 마무리할 겸 코슬리 쿠션 위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토너크림 바르고 나서 쿠션 바르면 좀 다르려나? 뭐 토너크림 바른 부분이나 안 바른 부분이나 막 붉은기가 그렇게 심하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죠? 여기가 살짝 조금 더 붉은기가 비치긴 한다. 여기보다. 토너크림 쓴 쪽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미세한 차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 제품 트라이해봤고요. 둘 다 마음에 듭니다. 매우 마음에 듭니다. 하하. 이렇게 다 마음에 들면 안 되는데 뭔가 신랄하게 비판해줘야 재밌을 거 아니야. 사실 요즘 화장품 너무 잘 나와서 다 잘 나와서 별로인 게 없어 거의. 다음은 제가 약간 신비한? 신기한 아이라이너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네오젠의 어마로지 엑스트라 틴티드 에지 라이너 앤 블랙 아이라이너인데 뭔가 통이 되게 두껍고 마스카라처럼 생겼죠. 이게 뭐냐면 팁이 정말 신기합니다. 약간 캘리그라피 할 때 쓰는 붓처럼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납작한 펠트 팁 이런 느낌인데 여기 약간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 눕혀서 그리는 느낌이고 세워서 그리면은 굉장히 얇고 정교하게 그릴 수 있다. 게다가 이게 픽싱 능력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오 진짜? 진짜 지금 막 문대고 있는데도 상당히 안 번지긴 합니다. 픽싱력 좋네요. 오케이 1도 안 번졌어. 근데 이거 워터프루프에다가 오일프루프까지 유능하다 그랬거든요. 과연 니놈이 물까지 견딜 수 있는지 보자. 물을 마구. 자 과연 번질까? 아 뭐야? 아 좀 지워지는데? 에이없어. 어떡해요 네오젠? 너무 필름 벗겨지듯이 잘 벗겨지는데? 물을 너무 많이 뿌렸나? 이렇게 물에 잘 견디는 리퀴드 아이라이너 한 번도 못 보긴 했어요. 막 수영장 가거나 그럴 땐 무조건 젤 아니면 펜슬 고정력 완전 강한 그런 거 쓰지 일단 워터프루프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요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요 펠트 팁 이게 과연 유용한가? 잘 그려지나 한번 볼게요. 일단 아이라인을 이렇게 얇게 빼볼게요. 샥 이렇게 확실히 그리긴 진짜 편하다. 그리고 눈에 얹으니까 색이 되게 까맣긴 하네요. 와 근데 진짜 일반 붓펜보다는 확실히 그리긴 편하긴 해요. 약간 이렇게 얇게 빼주고 좀 눕혀서 두껍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눕혀서 샥 채워주면 두껍게도 가능. 편하게 그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막 생각보다 그렇게 이 팁이 막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 수전증이나 손떨림 같은 게 심해가지고 얇은 브러쉬 팁 못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여기 이렇게 모근 쪽 채울 때 그냥 쭉 이렇게 하면 두껍게 해볼까? 눕혀서 두껍게 무슨 아이라인 문신한 것 마냥 이렇게 두껍게 그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렸는데 그리긴 편해요. 그리긴 편한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나. 아이라인 그린 거 안 그린 거 어머나 어떡해 차이가 너무 심하네. 다음 제품 요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거 슬밋 단잔 미스트 솔솔솔이거든요. 영어 발음 테스트니? 솔솔솔. 아, 솔솔서울. 한국말로도 힘들어. 솔솔서울. 솔솔서울. 제가 이거 지난번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 영상에서도 슬밋 3종 향 다 소개해드리면서 향 되게 좋다고 한국의 여성들의 뷰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브랜드라고 했거든요. 그 핸드크림 향 중에 요 똑같은 솔솔서울 향도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단잔 미스트라 그래서 그 필로 미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전에 침구류에다가 축축 뿌려져가지고 뭐 베개나 이불이나 침대 시트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로마 진정하면서 약간 잠들 수 있는 이 향이 단잠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약간 달큰하면서도 되게 우디하고 아로마스러운 느낌이 나는 에스테틱 관리샵 같은 데 가면 나는 약간 그런 마음 진정되는 아로마 오일 플러스 약간 우디한 느낌의 향. 이게 슬미즈 시그니처 향이거든요. 솔솔솔이 라벤더, 마조람, 일랑일랑 그런 에센셜 오일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행 갔을 때 들고 가기도 딱 좋은 느낌? 여행지 가면 약간 잠 못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땐 진짜 이 아로마 오일이나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향들이 잠에 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행 갔을 때 챙길 만한 느낌? 제가 향 제품 되게 좋아해요.
많아가지고 다른 필로우 미스트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여행을 들고 다니기엔 아무래도 좀 무겁고 헤비한 사이즈이긴 한데 얘는 가볍고 50ml라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한번 뿌리고 자봐야겠다. 그리고 또 향제품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패사드의 Eau de Parfum in Hindsight. 이건 되게 그다시만한 100ml 사이즈 향수인데요. 이거 패키징이 진짜 예뻤어. 패키징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파란 블루 컬러의 패키징에 이렇게 하얀 레터링들 이렇게 있는데 어머 이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쁜겨. 그래서 박스 안 버리려고요. 라즈베리, 피치, 로즈, 제라늄, 릴리, 아이리스, 머스크, 샌달우드, 엠버 뭐 이런 거. 얘는 또 어떤 향이냐면은 아 이 친구도 굉장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오묘해요. 되게 분위기 있는 향이에요. 약간 엄마 화장대에서 날 것 같은 혹은 약간 되게 멋있는 커리어 우먼 들의 뭔가 화장대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막 너무 뭔가 매니쉬하거나 머스키하거나 너무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모성애? 엄마의 품. 그러니까 멋있는 여성. 멋있는 여성인데 되게 막 커리어 우먼이야. 30, 40대 멋있는 막 커리어 우먼 언니야.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여잔데 그녀가 데이트하는 남자가 약간 20, 30대 약간 좀 마미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 아무튼 뭔가 약간 그런 모성애를 원하는 남자. 약간 뭔가 그래서 30, 40대 여자를 만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30, 40대 여자를 만나는 약간 그런 20대 남자 그 남자가 딱 여자친구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뭔가 그런 포근하면서도 너 정말 멋있는 여자구나 이런 냄새? 설명 진짜 뭐니? 환장한다. 뒤집어진다. 어떡해. 좀 뭐랄까 향이 굉장히 묵직한 파우더리 화이트 플라워 계열들이 나서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 나는 향? 제라늄, 복숭아, 라즈베리. 이 세 개가 저한테는 제일 많이 느껴져요. 제라늄, 복숭아, 라즈베리를 그냥 머스크로 겁나 덮어버려. 머스크랑 샌달우드 막 안에 꽃 조각들이 아주 얇게 있는 그런 향이라고 할까? 꽃과 머스키함 둘 중에 뭐가 더 강렬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머스키함이 좀 더 강한 그런 향입니다. 아무튼 한남동에 매장이 있던 것 같은데 한번 시향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 갈겨.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제가 거슬려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요. 입술색이 없잖아.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래서 입술색을 바르고 향수 리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나 몰라. 나 이미 조질러버렸어. 어떡해. 입술색도 안 바르고 리뷰고 다 했잖아? 응. 킵핀터치 젤리 립플럼퍼 틴트들 저는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연해 보이는 색상부터 하나씩 발라볼까봐요. 이런 굉장히 핑키쉬한 투명 글로스 근데 안에 약간 라벤더 펄이 좀 굉장히 은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피부에서 봤을 때는 좀 핑키쉬한 느낌이 꽤나 도는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니스를 발랐을 때는 얇게 바르면 투명 글로스 느낌이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은은한 핑크 기운이 돌기는 하죠. 약간 핑크빛 립 바르고 그 위에다가 약간 촉촉하게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얹었을 때 제일 컬러가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약간 플러폰 틴트라 그런지 플럼핑 되는 효과 지금 살짝 입술에 화한 향이 약간 드는데 제가 또 너무 매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많이 안 매워서 좋다. 은은하게 화함 정도만 있는 느낌인지 지금 막 입술이 막 매워서 막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바닐라코 슈퍼칩스 컬렉션 뭐 비바이 바닐라 워터리 베일리 플럼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입술에 덕지덕지 발랐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불안 아니고 진짜 너무 무슨 입술에다가 그냥 청양고추랑 베트남 고추랑 캡사이신 소스 그냥 이렇게 입술에다가 다 초발초발 발라놓은 느낌. 진짜 입술 너무 화끈거리고 아프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안 그래도 화끈거리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적당히 화한 느낌일 줄 알고 생각도 안 했지. 그렇게 매울 줄 이렇게 매울 줄 알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독소도 바르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발랐다가 나 죽는 줄 알아가지고 이거 뭐 당근마켓에서 팔거나 뭐 친구한테 주거나 처분을 해야 되겠어요. 전 도저히 못 바르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좀 매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킵핀터치도 살짝 쫄았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 다행이다. 스파클링 핑크는 이런 색상이었고요. 슈가쿠키 색상. 슈가쿠키는 안에 이렇게 별들이 콕콕 박혀있는 약간 로즈 브라운의 금별 콕콕. 얘는 단독으로 발라도 색 진짜 예쁘다. 금별 스파클링이 살짝 보이는 게 예뻐요. 입술 외곽 라인 따라서도 바르면 입이 더 플럼핑 돼 보이는 효과. 색깔 진짜 예쁜데요? 얘는 단독으로 발라도 확실히 색감이 좀 있게 나오는 편.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금펄들이 보이는 게 참 광채가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피치 크러쉬. 피치 크러쉬는 좀 쨍한 코랄 컬러라서 얘가 그나마 색깔이 제일 있을 것 같은데. 얇게만 발라도 이렇게 은은한 코랄색이 보이죠? 이런 색이 보여요. 굉장히 화사한 핑크 코랄. 엄청 화사한 색이다. 색깔 너무 예쁜데? 정말 화사한 핑크 코랄 그 자체. 진하게 발라도 예쁘고 외곽에 은은하게 발라도 예쁠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신상 크리스탈 글램 틴트들 3개만 가져왔어요. 누디한 컬러의 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누디해 보이는 거 3개 갖고 왔는데 먼저 4번 페일 플럼부터 정말 약간 진하지 않은 은은한 모브빛 플럼색이라 굉장히 예쁜데요. 약간 포도포도 느낌? 덧바르면 진해지나? 덧바르면 좀 진해지는 느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아까보다 진해지긴 했다, 그죠? 제형이 진짜 엄청 촉촉하고 입술 각질부각 진짜 안 되고 뭐랄까 엄청 입술에 편안한 느낌이에요. 어색하게 겉도는 느낌도 없고 되게 착감기고 이쁜데요? 다음에 6번 데일리 모브. 데일리 모브는 방금 발랐던 페일 플럼이랑 살짝 비슷한 쿨톤 베리 플럼 모브 계열이긴 한데 훨씬 더 색감이 연하긴 해요. 약간 밀키한 모브 퍼플, 페일 플럼의 밀크 크림 한 스푼 추가한 느낌 좋은데요? 약간 착색이 이렇게 남는다. 마지막으로 모던 코랄 베이지. 방금 컬러들이 다 약간 모브기 도는 쿨톤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오렌지 베이지 느낌? 근데 얘는 좀 약간 덧바르니까 약간 조금 어두운 듯한 탁색? 탁함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이런 뭔가 붉은기 살짝 있는 벽돌 베이지색 느낌? 네, 여러분 이렇게 화장품 깡 맞춰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